제가 한마음서는 그 가르침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도 드릴게요. 자꾸 주인공에다가 탐진치를 맡기려고 해요. 내 탐욕, 치병, 뭐, 어떤 에고가 힘든 일, 탐진치 관련된, 에고의 욕망에 관련된 것들을 주인공에 맡겨서 주인공은 전지전능하니까 거기서 다 신통이 나와서 해결해 줄 거다. 근데 이거는요, 이걸 강조하면 안 됩니다. 보살도의 기본은요, 참나에 맡겨서 참나에서 어떤 신통을 끌어내는 게 보살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 공부일까요? 참나에서 뭘 끌어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를 뭘 해야 될까요? 힘들 때, 역경에 처해서 힘들 때, 하느님, 이 역경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병이면 고치게 해주세요. 그쵸? 어떤 관계면 관계를 바꿔주세요.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에고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이 혹시 범부중생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살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육바라밀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괜찮아만 해도 자명해진다니까 육바라밀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이 나와야죠. 육바라밀을 끌어내야지 그 역경을 통해 랩업이 되죠. 역경이 올 때마다, 하느님,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이 역경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세요. 해서, 만약 기도가 통해서 역경을 건너갔어요. 그럼 내가 느는 건 뭐죠? 나 기도빨 장난 아니야? 나 아빠랑 친해? 이런 에고적인 탐진치만 더 커져요. 나 아빠랑 친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기독교에서 제일 허망한 것들이 기도하면 뭐다 이루어주는 누구 목사. 그뭔 아집의 극치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딴 소리는 안 해요.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터져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육바라밀이 터져나오길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참나의 그 신통이 내 안에서 구현돼서 성냥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치병이니 축복만을 기원한다는 것은 범부중생급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범부중생의 기도를 하는가, 혈육의 자녀의 기도를 하는지, 보살, 하느님 자녀의 기도를 하는지 거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지. 빌 때마다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성령 달라는데 안줄 리가 있냐 했듯이 예수님이 하느님한테 육바라밀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 하느님한테 병 고쳐주세요 하면 너는 이번에 좀 아플 카르마인데? 그럼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 하느님 뜻을 더잘 구현하고 싶어요. 저한테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성실과 몰입과 그 예절을 더 주세요. 이거 안 주시겠냐고요. 왜냐, 원래 깨어 있으면 원래 나오게 돼 있어요. 깨어 있다는 건 하느님하고 접속한 거고, 하느님한테 접속하면 하느님의 기본값인 육바람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걸 더잘 터져나오게 해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육바람일로 멋지게 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더잘 풀게요. 진짜 육바람일로 풀어버릴게요. 육바람일 능력을 더 저에게 내려주세요. 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가장 정법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늘 아버지하고 깨어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원하던 게 사랑과 정이 더 터져나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였으니까 따로 기도할 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니까 아버지. 그러다 가끔 병도 고치고 이제 예수님은 방편을 써야 되니까 나사로도 살려내야 되고 이럴 때 특별히 따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 그럼 보살은 중생 아니에요? 아프고 역경에 처했을 때그 기도도 못 하나요? 하세요, 솔직히. 다만, 이거는 부다. 주는 뭐다? 육바라밀의 능력이, 즉, 내 마음에서 계속 육바라밀이 솟구치고 있는지, 육바라밀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 지금 깨어서 참나자리, 점 하나 찍고 둥글게 원만한 마음인지를 늘 체크해야 된다. 원만한 마음인지를 늘 체크해야지, 단순히 이 상황만 모면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부수적인, 중생적인 기도다. 보살적인 기도는 내 마음은 둥글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자비롭게 풀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다. 육바라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먼저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내 탐진치에 맞게 부수적으로 하시라. 51% 주는 육바라밀에 있어야 된다. 요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은 이미 중생의 단계에 들어가 버린다. 일반 중생이 돼 버린다. 고등 침팬치가 돼 버린다.
그렇게 해서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한들 여러분은 보살이 되기 힘들다. 그 역경을 통해 멋지게 시험 문제를 풀고 랩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보살로 계속 남게 된다. 복받은 보살이 되는 것뿐입니다. 바나나 2개 얻은 고등 침팬치가 되는 겁니다.